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구나. 그 시작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 시작이 바로 의의 회복이에요.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회복과 그 복음의 회복에 따른 사명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의 의에 집중하고 그 의에 따른 그냥 지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의 능력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실제가 이 공동체에 정말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야만이 반드시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뜻이라는 거죠. 그 의에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가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와 그 구원의 의를 아는 자가 바로 그 구원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 뜻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벨의 예배는 뭐가 있었느냐? 피가 있었어요. 피. 피는 뭐냐? 헌신이고 사랑이고 생명입니다. 그 피에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잖아요. 그 예배를 안 받은 증거가 뭐냐? 가인은 살인을 저질릅니다. 살인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그러니까 좋은 일 해놓고 분노가 나. 좋은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냥 기분이 나빠. 그거 하나님이 안 받으신, 그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순종한 그 예배는, 그 예배라는 것은 주일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전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예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말, 그 마음을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주느냐, 무엇을 주느냐?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눈이 내 심령 안에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딱 내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딱 받아주는 순간은 아멘 하면 돼.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뭘 주시냐? 힘을 주셔요. 새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면 뭘 주시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요. 이게 실제 삶이에요. 나는 이 공동체가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눈이 열려야 돼. 이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은 로마서 7장에 죽을 때까지 싸워요. 죽을 때까지 싸워. 근데 성령님이요, 뭘 보냐? 뭘 알게 하느냐?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복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이것이 악인지 선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알아. 바로 새 생명을 가진 자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선이야, 이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너에게 원하신 너희 공동체 원하신 뜻이야. 어떤 자가 가능하느냐?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거듭난 새 생명의 눈이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영광을 보여. 전에는 어둠이기 때문에 안 보여.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정인지. 그러니까 내 힘으로 열심히 해. 안 돼요. 열심히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가감이 스톱해야 돼요. 아, 이건 아니구나. 그러면 마음속에 오거든요. 평강이 없고 답답하고 뭔가가 이건 뭐 사인을 주거든요. 그럴 때는 잠잠히 내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구하면 반드시 성령님이요 말씀합니다. 지체를 통해 말씀하고 아니 맥체인 성경을 보다가 말씀하고 설교를 듣다가 말씀. 그래서 분별이 안 올 때는 뭘 해야 되느냐? 듣는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그게 내 심령 가운데 들려질 때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요 말씀 매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딱 심겨지면 아멘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순종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때부터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무언 그 하나님의 힘이요 나를 막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면, 그러니까 순종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구해야 돼. 찾아야 돼. 문을 두드려야 돼. 그래서 그 주권 앞에 딱 굴복하고 믿음의 결부가 일어나고 나아가면 그 인생은 자유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주십니다. 할 수 있는 힘을 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셔요. 그 예배를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내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와요. 저는 기쁘더라고요. 여러분도 구워야 돼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하나님께 그 일을 하실 때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때 비밀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의 통치를 발견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꿈은 교회의 회복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되죠. 우리가 지금 이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뭘 줘야 돼요? 믿음의 씨를 넣어줘야 돼요. 느헤미야의 삶의 관심은 자기의 영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의 나라예요. 그 나라가 파괴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존심인 그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된 거예요.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그 성전이 얼마나 멋있었어요? 그 성벽이 얼마나 튼튼하고 굳건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존심이 무너졌을 때 그는 영적인 파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요, 정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 우리 이 허물어졌지만 얼마나 조롱하고 무시당했고요. 그러나 그들의 정체성, 바로 구속하신 우리는 주의 종들이다. 너는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야.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을 마귀가 가리는 거, 가려. 그러니까 뭘 들어버려요? 육신에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옛사람의 그 육신을 붙잡아버려요. 육신을 붙잡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끊임없이 그분의 의를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주의 권능과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우리를 만들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내 심령에 다시 들려져요. 지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바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 정체성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비록 보육에는 무너져 성벽이 무너져서 자존심이 짓밟았지만 그들은 그의 정체성, 바로 우리는 주의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다, 소유된 백성이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요, 언약 백성이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우리는 큰 권능으로 구속받은 주의 종들, 딸이요, 아들입니다. 11절 주여 구하오니. 그러니까 당당히 구할 수 있는 거. 왜 우리가 못 구하느냐? 이게 정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 마음의 성령의 법에서 왜 지냐? 나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느헤미야가 당당히 구하잖아요. 느헤미야의 뜻이 주께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위로 받았겠어요?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이 재건될 때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그 평강이 느헤미야를 다시 일으킨 거예요.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이게 자녀의 정체성 아닙니까? 주여 구합니다.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뭐가 되었다는 거야? 술관원이 딱 되게 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신뢰를 받았겠어요. 술관원이 됐다는 것은 그 당시 왕이 얼마나 그 정권을 유지하는데 그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술관원이 먼저 먹어봐야 돼. 그래서 이것이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술을 따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시켰어요? 가장 한 몸,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기까지 이방이잖아요. 종이잖아요. 종으로 살았잖아요. 바벨론 포로된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서 이 권력까지 나간다는 것은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형통하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딱 돼버린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려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복을 주셨느냐, 그 일을 맡겼느냐, 그 직장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라고. 너 잘 먹고 잘 살려고 준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생명책이 하나도 기록 안 돼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 그 느헤미야를 계속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성벽 중수를 하면서 네갑의 아들, 뭐 골로새의 아들, 그러면서 베셀쯤에 전해는 아스북의 아들, 그들이 중수하고 뭐 아주 구석구석 다 성벽 이 기록 그 기록책에 딱 기록돼 있어. 좀 놀랍더라고요. 야,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구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를 다 기억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성벽을 재건하기까지 그들이요 얼마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그냥 됐습니까? 밤에는 그들이 칼을 차고요. 그 보초병을 쓰면서요. 산발락이 그렇게 싫어하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 산발락 같은 영이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시고 함께 나가는 거예요. 치기 줄 때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면 하르신 거고 아니면 내가 멈추는 거고 주권 앞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 왜 그렇게 나를 하셨을까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그의 인생과 삶을 이끄시는데 내 감정과 내 기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일은 기분 따라 하면 안 돼요. 주님의 뜻 따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반드시 하나님의 예배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경험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헌신하다 맨날 실족하는 사람들 왜냐? 자신의 의를 구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죠. 제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요. 잠을 많이 못 자도 내 안에서 기쁨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상급을 주시더라고요. 그 맛을 아는 사람은요. 계속 그 일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뭔지를 알아. 그 앞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법을 쫓아가는 실제 새 생명의 삶이에요. 그것이 눈을 열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셨을까? 나에게 왜 이 권세를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 술관원이라는 이 엄청난 직책을 주셨겠어요? 이 왕이요 이 느헤미야를 엄청 사랑합니다. 그냥 성벽이 재건되자 수많은 물질을 공급시켜버려. 그리고 호위 무사들도 해요. 왜?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보니까 왕은 느헤미야를 보호하고 싶었어요. 근데 느헤미야를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개입하신 거 아니겠어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엄청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다면 느헤미야의 인격과 성품과 그의 마음과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뜻 안에 이루어졌겠어요? 그러니까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요, 인간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했다고 다윗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범죄를 했느냐?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했던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뜻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죄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죄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요, 산발락 같은 인생 살지 마세요. 산발락 같은 인생 살면 육신에 병이 옵니다. 하나님의 뜻의 병이 있고요. 내가 지은 죄의 병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질병은 반드시 하나님 영광을 받아요. 허락한 질병은.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의로 생긴 것들은요. 하나님 영광을 가려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요. 그리고요. 희한합니다. 공동체 안에 못 들어와요. 정죄하고 판단한 사람은 절대 공동체 안에 못 들어와요. 여러분들 이 공동체가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이 공동체를 주시는 그 놀라운 복들을 경험해야 되는데 못 누려. 난 우리 공동체가 그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하나 저도 매일 그걸 선포하고 매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사건 하나를 통해서 그냥 지식이 아니라 내 삶에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구나. 근데 그 기뻐하셨던 증거가 뭐냐? 내 마음에 하늘의 기쁨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봉사하면 기쁨이 오거든. 근데 마지막 절정이 있습니다. 바로 나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높여요. 그리고 뭘 열어주시냐?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 계시면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성령의 영이 나를 붙잡고 살아가게 해요. 여러분들 말씀 따라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세요. 무릎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세요. 그리고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 마음에 누가 계셔요? 죽고 부활하신 그 주로 고백하신 그 예수가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를 의롭게 하실 것이고 의롭게 하셨다면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그 주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며